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도 전 세계 애터미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한국에서 이제 애터미 시작한 지가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되었고 임페리얼까지 간 것은 거의 이제 9년 만에 임페리얼까지 갔고, 사실은 처음에 애터미 만나면서도 애터미 하기 전에는 사실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6년이 있었고요. 이걸 하기 전에는 남편과 같이 학원을 한 20여 년 했고, 어느 날그 IMF라는 것 때문에 정말 남의 빚 없이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나이는 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정말 앞이 막막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네트워크 6년을 할때 한국 토종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많이 받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서민이 귀족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네트워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많은 책에서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면서도 나는 여기서 성공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익으로 한 달에 200만 원만 나오면 나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애터미 시작해서 1년 동안은 타 네트워크에서 했던 경험을 갖고 와서 하니까 1년 동안은 실패를 했습니다. 별로 멤버십이 늘어나지도 않고 사업의 진전도 없고,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라는 회장님 말씀에,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다단계의 경험이 몸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막 열심히 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실패를 했지만 회장님 말씀에 절대 품질의 절대 제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팔려고 노력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그 말씀에,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야. 그래,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올 수 있어. 그런데 한국의 많은 다단계는 지금까지 뭘 갖고 했을까?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돌덩어리 같은 제품을 가지고 진입비, 유지비를 받아가며 다단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이게 다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만나면서는 유통이야.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인데 정말 좋은 제품을 갖고 싸게 판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그 제품과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1년 만에 갖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200만 원? 아니야. 회장님 강의 때 말씀하시는 5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도 될수 있겠다. 20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을 나도 벌수 있겠다. 저런 제품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확한 확신을 갖고 미쳐서 뛰기 시작을 해서 제가 3년 만에 월 1천만 원이 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됐고, 6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이미 네트워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제 아는 인맥이, 지인이 저는 없었습니다. 애터미를 하겠다라고 가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또 다단계야 라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화장품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의 소리를 수없이 들었고, 정말 다단계는 성공할 수 없었지만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꼭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터미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의 빚 없이 살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IMF로 다 떠나가고, 제 아들, 딸 둘은 대학생이었었고, 지금의 이 가난한 삶이 너무 불편한데, 제 자녀들이 나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야, 지옥. 지금의 삶이 너무 불편한데, 우리 아이들까지 또이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던, 어떤 거절을 당하던, 나는 애터미에서 정확한 비전을 봤으니, 내가 아닌 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하려면, 나는 여기서 이를 이기고 이 사업을 해. 라는 제 마음속에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 디딤돌은 정말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팀목을 견뎌내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외치시던 5천만 원. 예. 저만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 애터미에서 연봉이 2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고요. 뭐, 월 1억이 되는 리더스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요. 너무 많고.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평범한 서민이 귀족으로 갈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가 저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유일한 애터미 하나밖에 없다라고 과감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유명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 많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명의 성공자지, 애터미 모양 대량으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온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저는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할때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었고 화장품 장사이지만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하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 애터미 시작했을 때의 환경은 정말 전혀 성공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 시작할 때 애터미 제품 두 가지였고, 성공한 사람도 그때는 없었고, 하지만 애터미에서 회장님은 5천만 원 법니다! 법니다! 말씀하셨지만,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은 어때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하고, 애터미의 시스템의 애터미의 문화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애터미의 경험을 쌓은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훨씬 빠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너무 많은 성공자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5천만 원 법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서상에서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런데 애터미는 이미 성공자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다 보여.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성공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생각이 없어요. 이미 많은 성공자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하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애터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너무 기쁘고 어쩌다 내가 애터미라는 도구 하나 선택을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만에 이렇게 제어의 삶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뀐 삶을 살수 있을까? 대학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이들 50평대 아파트 하나씩은 다 사줬고, 저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예,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모두가 다, 외제차를, BMW, 벤츠 다 사줬고, 저는 한국에서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K9인가 빨간 오픈차를 사서 두 대를 갖고, 있고,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삽니다. 인스타그램에 제 올라온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시니어 모델협회 회장과 그 모델들이 막 지금은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예, 모델을 같이 하자고. 저는 전혀 그 모델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새로운 꿈이 또 생겼어요, 이제. 예, 모델 쪽으로 한번 해보고, 정말, 저 나이가 들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에 우리 작가님이 새로 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노래 연습하는 과정을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놔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올 가을에는 제가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볼,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생생하게 꾸는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은 이제 다 이뤘습니다. 지금의 임페리얼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삶을 삶은데 살수 있도록 내가 도움의 역할을 1%라도 해서 그분들이 나 같은 삶을 살기만 한다라고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빈 저희 회장님 말씀하시는 아너스 클럽에 나는 얼마만큼 봉사하고 희생했느냐 해서 아너스 핀을 하셨던 그 때가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임페리얼까지 왔지만 더 많은 애터미 가족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삶을 사는데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마지막 꿈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시간과 경제가 자유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게 어디가? 애터미가. 저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는 느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겹도록 들어옵니다. 돈이.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젠가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돈이 지겹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강의 중에. 저는 그때 제가 스타마스터였는데 얼마나 들어오면 돈이 지겹다라고 표현을 하실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돼, 이해가. 그냥 뭐, 하여튼 뭐,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요. 띵똥에서 보면 애터미의 전자금융에서 또 수당이, 일주일치의 수당이 거의 한 800만 원이 들어오고, 직급 수당이 한 달에 두 번씩 3, 4천만 원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마를 날이 없어요. 마를 날이. 계속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계속 물 나오듯이 예.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삶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꿈만. 전 세계 20여 개국의 애터미가 오픈이 되면서 저는 제가 갔다 온 나라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거의 한 40여 개국을 해외를 나갔다 온것 같아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캐나다를 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비즈니스석이 매진이 돼가지고 이제 1등석을 타고 가는데 그 1등석 자리는 네 자리밖에 없더라고 대한항공에. 그래서 그걸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일어나라 앉아라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일어나니까 그 의자를 착 눕히더니 의자에다가 그 요를 예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요를 착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또 이불을 갖고 와서 이불을 또 덮어줘요. 그래 들어놓더니 좀 이따 오더니 또 일어나래. 그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잠옷으로 또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잠옷으로. 그 정말 이런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가만히 들어놓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누워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비행기인데 마음은
우리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하러 가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걸까? 그 1등석 비용이 그때 600만 원,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주고 그 티켓을 끊었는데, 지금 내가 뭘 하러 가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1,000원짜리 칫솔, 3,000원짜리 치약 팔러, 60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누가 해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평범한 아줌마가 비즈니스 하러 가요. 1,000원짜리 칫솔, 3,000원짜리 치약 팔러. 이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전 세계 40여 개국을 다녔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안방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내일은 이제 중국 미팅이 있고, 예, 어제 그저께는 예, 인도 미팅을 했고, 대만 미팅하고, 러시아 미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어요, 이 안방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약, 칫솔 팔고 생필품 팔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도 남는 돈 얼마 안 되는데 애터미가 돈이 돼?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필품 팔아가면서 스몰 비즈니스 같지만 정말 빅 비즈니스. 저는 4명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하루에 3만 명이래는 제 멤버십 안에 있는 회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오늘도 3만 명이 사고, 내일도 3만 명이 사고. 저는 돈 들여서 마트를, 이마트, 무슨 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같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지는 않았어도 그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안에 수천억 원어치의 물건을 재놓지 않았어도 그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도 저는 하루에 3만 명이 넘어가는 소비자가 제 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간다라는 겁니다. 3만 명.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잠실에 있는 야구장에 들어갔는데 그 야구장이 3만 명이 들어오는 야구장이다라고 사위가 얘기를 해줘서 3만 명. 저 인원이 3만 명? 저 3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나는 매일같이 내 마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간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멤버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몇 명이 성공한다고요? 몇 명만 부자가 될수 있다고요? 저는 0.1%가 아니고 회장님 말씀하시는 0.001%. 저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면 전 세계 지구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으면서 그 안에 누가 많은 멤버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0.001%의 부자가 될수 있다는 이런 도구를 만난 여러분들은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를 만난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부자로밖에 살수 없는 팔자를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 지금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을 애터미의 많은 식구들이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일같이 줌미팅을 합니다. 한건 내지 두건 매일 줌미팅 오전에 10시에도 벌써 줌미팅 한 건을 했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입니다. 유통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방판이 있고 멤버십을 만드는 유통이 있습니다. 방판은 팔아서 마진을 챙기고 그때 끝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팔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멤버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멤버십에 만들어 놓은 페이의 숫자에 따라서 내 수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방판을 해서 마진을 챙기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통해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은 멤버십을 관리하는 일이다 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100% 믿으셔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도 100% 믿으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애텀이라는 정보를 주신 스폰서, 요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평도, 불만도 있을 것이고, 제품에 대한 불평, 불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까지 물건이 건너가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멤버십을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사와 제품, 나를 애터미 만나게 해준 스폰서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애터미 10년 동안 이거를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터미의 시스템을 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4명을 컨택을 했지만 1명은 들어갔고 3명을 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매일같이 3몇 명의 멤버십이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명을 가지고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제가 이 3명을 가지고 이렇게 3만 명을 만들었을까요? 애터미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멤버십을 만들었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회사에서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이제 지금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이 과도기에 지금 이게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불안해하기도 하고 뭔가가 뭐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있을 때 저는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 누구보다도 이 미팅 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정말 누구보다 철저하게 많이 했습니다. 목숨 걸고 안내했고 이 미팅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서 저희 파트너들은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프라인 미팅이 있을 때 오프라인을 100% 믿었고, 이 미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조직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얼마만큼 안내해서 들어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멤버십이 커질 겁니다. 만약에 내 파트너 5명이 있는데, 이번에도 5명, 다음 달에도 5명, 그 다음 달에도 5명, 여러분들의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죽은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명의 멤버십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다음 미팅 때는 한두 명은 꼭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 미팅 때도 또 한두 명은 더 들어와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10명의 소비자보다는 20명의 소비자가 있을 때 매출이 더 뜨고, 100명의 소비자가 있을 때보다는 200명의 소비자가 있을 때 멤버십이 더 뜹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100% 믿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나 소비자를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목숨 걸고 하십시오. 이따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에 있는 시스템을 100% 믿으시고, 애터미에서 이행하는 시스템, 세미나는 나는 당연히 참석을 하지만 내 파트너들도 참석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스템을 믿으시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판매 사업이 아니고 관리 사업이라고 했으니 저는 이 애터미 사업 중에 특히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내가 내 파트너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나를 복제하고 복제한 파트너를 또 복제해서 이게 계속 100명에서 200명, 200명이 400명 승수의 법칙으로 계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커지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조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애터미 사업은 후원으로 해서 후원으로 끝나는 일이 99%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내 파트너를 어떻게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후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파트너에게 시간과 물질을 후원을 했어요. 나는 내 파트너를 위해서 100% 목숨 걸고 후원을 했어. 후원을 했으면 후원을 한 걸로 끝나야 됩니다. 결국은 그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에 대한 답을 내가 받으려고 해. 그 받으려고 하는 순간 스폰서와 파트너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방에서 오신 분들은 내 파트너는 어떤 보상과 어떤 나에게 되돌아오는 뭔가를 바라지 않고 후원하는 것은 결국은 저 사람 후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파트너가 이쁜 면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저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둘이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저두 라인의 조직이 정말 잘하질 않아. 이유는 스폰서 파트너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 이 혈액이 통해서 밑에 있는 파트너들까지 이 혈액이 통해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이두 스폰서 파트너가 통하지 않으니 저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이게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질 않아. 결국은 이 라인은 애터미 시작할 때부터 봐온 이 라인은 지금까지 성장을 하질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애터미에서 성공하기도 어려워. 아낌없는 후원을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완벽한 성공자가 되면 그때, 아, 정말 우리 스폰서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고, 은인이고, 평생 이 스폰서는 나에게 둘도 없는 은인이라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나면 그걸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이라는 것, 네트워크 마케팅의 후원이라는 것은 파트너에게 아낌없이 준다. 결국 그 파트너가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한다. 이게 바로 후원입니다. 후원한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후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바람이 없어, 파트너에게는.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한다. 그래서 내가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100% 믿으시고 후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해왔고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을 한다. 회사를 믿고 제품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100% 믿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이런 비전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왔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하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하기 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핑계, 이유, 변명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사업 성공 못해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또 뭐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한대. 이런 사람들은 애터미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꿈을 먼저 정하시고, 나는 기왕에 한번 태어난 거,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돼라는 꿈을 정확하게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났으니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미션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미션은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은 하지만 이 머릿속에 배운 거는 너무 많어. 아는 것도 너무 많어.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1만 PV를 하시고 한 명의 소비자를 만나라. 매일매일. 한달 동안 출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몇 개월 동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달 동안만 매일 1만 PV에 한 명의 소비자를 매일 하셔라. 내가 애터미에서 5천만 원을 벌겠다라는 각오를 하셨으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제가 줌 미팅하는 아이는 거의 다이 미션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는 한달 동안 이룬 사람들만 뽑아서 스피치를 들어봅니다. 정말 감동이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열흘 동안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한달 동안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애터미의 성공 5천만 원을 버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발표하세요. 또 아니고, 1만 PV. 그래서 오늘 1만 PV를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자기 코드로 자기한테 1만 PV를 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달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사형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죽기를 다해서 한번 해보라고. 자기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생생한 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거절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면. 하지만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페리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1만 PV의 한 명의 소비자를 만나고, 두 번째로는 바깥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드는 건 우리 제품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이야. 왜?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건 제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1만 PV를 하면서 제품을 전달을 하셔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달하고 나면 다음 날서부터 전화하고 문자 놓고 만나서 뭐라고? 써봤어? 써봤어? 그 제품을 써봐야만이 그 부정 덩어리의 소비자가 긍정으로 바뀝니다. 써봤어? 써봤어? 써봐. 그리고 그 소비자의 입에서 써보고 난 다음에, 아, 좋아요. 괜찮아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부정 덩어리의 사람이 긍정으로 바뀐 거야. 제품을 가지고. 이게 우리 일의 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품이 하는 거예요, 제품이. 여러분들도 애터미 제품 써보고, 아,
괜찮네,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라고 하면 나 사업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품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달 동안 일만 PV 하시고, 다음날서부터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서 써봤어? 써봤어? 그 제품을 어떻게든 써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안 좋다라고 하면 왜안 좋다고 하는지. 근데 이 제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비싼 걸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감동받은 제품을 전달하세요. 저는 치약칫솔에 감동을 받았어요. 치약칫솔. 페모인, 화장품, 이런 비싼 거 아니더라도, 1,000원짜리 칫솔, 치약칫솔을 가지고 어떤 소비자를 만나느냐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3,000원짜리 치약을 갖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소비자의 매니아가 될 수도 있고, 그 제품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십시오. 연세 많다고 그 사람 사업 못할 거야? 예.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또 찾을 겁니다. 연세 많은 분 너머에 있는 자녀를 또 만날 겁니다.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젊은 사람 너머에 있는 부모님도 만날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떤 차별을 두지 말고 누구든 만나십시오. 써봤어? 써봤어. 아, 좋아요. 괜찮아요.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돼. 하루에 만피의 한 명의 소비자, 한달 동안 만난 이 소비자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이거를 꼭 해보셔라.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사업은 하지만, 그냥, 한 달도 그냥 보내고, 3개월도 그냥 보내고, 6개월 됐네, 1년 됐네. 그리고 애터미 돈안 된대. 돈안 되게끔 일했잖아요. 돈안 되게끔.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과 노동을 바꿔서 수당을 받듯이 우리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 PV도 안 하고 한 명의 소비자도 안 만나? 5천만 원은 아니 한 달에 1억을 벌 건데. 그래서 한달 동안만 매일같이 이렇게 해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못 파는 날은 내 코드로 물건 사고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렸나? 내가 그런 확신이 있나? 남들이 된다, 된다, 된다 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 5천만 원을 버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뛰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애터미 결과가 너무 크다라는 게 너무 크다. 많은 거절과 많은 수모를 당했지만, 나도 당했지만,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 한 달에 1억을 번다라는 것은 결과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커. 세상에 이런 사업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이 미션을 주고, 매일, 많은 사람들의 한달 동안의 결과를 스피치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들을 때 보면,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했다가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열흘 동안도 해봤는데 제 자신과 싸워서 제가 또 져갖고 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달 동안에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별의별 유혹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거를 다 이겨내고 한달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고 뿌듯하다라는 스피치를 들을 때 애기 업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산 날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초상을 치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그 마음 안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도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만났잖아요. 애텀이라는 도구를.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기왕이 하는 거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시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에 이 미션을 드리고 내 파트너에게 이 미션을 주세요. 관리하세요. 내 파트너가 그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혹시 일주일 동안에 이거를 이뤄간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 프로모션으로 내가 선크림 하나 주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걸 매일같이 이룬 사람들한테는 해모임 한 박스 주겠습니다. 리더들은 프로모션을 거시라고. 그 내 파트너가 30명의 소비자를 모아놓은 거는 누구의 소비자야? 내 소비자야, 내 소비자. 그 30명이 나의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 파트너가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내 파트너가. 그래서 소비자를 30명씩 만들어 놓은 소비자가 내 파트너가 10명이다. 30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300명의 소비자가. 이제 이 30명을 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좋아, 괜찮아 소리를 듣는 순간 예를 들어 4인 가족에 한 명이 좋다라고 했으면 정말 좋지? 너네 남편이 쓸 수 있는 거, 부모님이 쓸 수 있는 거, 자녀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때 이제 카다락을 펼치면서 우리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야. 정말 괜찮지? 야, 너가 치약칫솔 써보고 괜찮았으니 이 치약칫솔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만 소개해 줄래? 한 명만 소개해 줘. 이 사람이 써보고 좋다라고 했으니 소개해요? 안 해요? 좋지 않고 비싸다라고 하면 절대로 소개 안 해. 좋고 싸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30명이 한 명씩만 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명, 5,6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내 파트너도 이 방법을 하고 그 파트너도 본인의 파트너에게 또 그걸 복제시키고 이 방법을 해서 끊임없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멤버십 사업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멤버십이 수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방판이냐 관리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팔아서 마진 챙기는 사업이 아니에요. 멤버십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처음 잡은 방향이 그래프가 계속 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받으면 그래프가 계속 밑바닥에서만 도는 거야. 올라가질 않아.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됐네, 5년 됐네, 애터미 돈 안 돼. 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돈이 안 돼?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한 달 동안 미션 하시고 매일같이 관리하시고 좋아, 괜찮아라고 하면 가족을 또 소개받고 그 사람이 지인을 소개받고 만들어진 소비자 중에 나 같은 또 사업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업자. 나 같은 사업자는 그 집을 방문하던 1대1 미팅을 통해서 회장님 강의도 듣고 성공한 사람의 강의도 듣고 내 집으로 오라 그래서 애터미 제품 갖고 밥한끼 먹고 김치 놓고 고등어 놓고 김 놓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내 집에서 위기가 기회야 이런 말 있죠? 저는 그 말이 전혀 지금까지 이해가 안 왔어요. 위기는 위기야 기회 아니야.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만 힘든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이 힘들고 어렵고 미래도 희망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희망을 줘야 돼. 희망을 줘야 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거절하는 것이니 애터미를 알아볼 때까지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위기가 진짜 기회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기회. 그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드는 것도 내가 그 사람 이용하려고?
그 사람들도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좋은 물건 싸게 사잖아요.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너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기만 하면 너도 부자가 돼. 그러니까 나는 당당한 거야. 당당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의 당당한 눈빛에 상대는 넘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성공한 지금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 제가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많았지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이제. 성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결국 결론은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과 환경과 모든 것 성공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 중요한 건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많은 변명과 이유와 모든 이런 것을 이겨내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생생한 꿈을 불러 넣으시고, 인생 시나리오 확실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만났으니, 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있고, 오늘 또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미션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올 1년, 12월 달 안으로는 나의 성공이 아닌 내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를 만들까라는 집중력을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한 후원이 아닌 정말 그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라는 사랑하는 마음에 후원했을 때 결국은 내가 성공을 하더라. 라는 간절한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도 투자하지 않고 그런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배가 더 되는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도구를 만났으니 예, 끝까지 정말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기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